또 하나는 지피가 안 돼요.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상대를 공격하는 게 상대를 갖다 상대의 논리를 공격하고 반박하거나 이런 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탄압하는 거였거든요. 무조건 탄압하고 그냥 빨갱이 딱 붙이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던 시기가 있었죠. 옛날에 뭐 반공이 국시가 아니었다. 사실 맞잖아요. 반공은 국시가 아니라 국비죠. 그 말했다가 의원이 잡혀가던 막 이런 시기. 그런 시기에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저 사람들 보고 자꾸 종북좌파니 막 이러는데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 종북좌파 아니거든요. 그 주제가 못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잡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그 주사파들 인정을 해요. 자, 저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신념을, 그릇된 신념이지만 저걸 평생 갖고 가는 애들 보면 때로는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저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건 없고 그냥 자기 기득권 이걸 지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보면 드러나잖아요. 사실 지금 운동이라는 게 뭐가 됐냐면은 취직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야. 그러니까 운동을 떠날 수도 없어요. 이게 생활이 돼가지고 약간 그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왜 이렇게 경제 공동체가 돼버린. 그래서 지자체장 되면은 거기 사업 따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이제 윤미향 사건 같은 걸 통해서 일단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종북좌파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 종북좌파 아니거든요. 아니 뭐 4선 의원, 5선 의원하고 뭐 장관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미 그러면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종북좌파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누가 이상하다고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쟤들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거기 자기를 깎아내린다는 걸 못 본 겁니다. 정밀 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잘못하는 점들이 있으면 그걸 아주 분명하게 딱 짚어서 쪽지캐처럼 핀셋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막 마구마구 융단 폭격을 하는데 목표는 저기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막 융단 폭격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이니까 사실 제대로 된 비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저 사람들 아프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런 비판하면 좋아하죠. 봐라. 여러분 봤죠? 쟤들이 저래요 지금도. 아직도 저렇습니다. 봤죠? 우리가 좀 잘못한다 해도 당신들이 쟤들 찍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비판이 왜 안 먹히느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하는 비판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짚을 수 있는 비판인데 그게 이제 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먹히느냐 하면 이제 로고스하고 에토스의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람들 비판하는 거, 저 사람들이 하는 짓들 여러분들도 옛날에 했잖아요. 그쵸? 그 말을 다 바꿔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항상 그렇습니다. 모두 뭐 찬성했다가 입장 바뀌면 또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비판을 해봤자 니들이 옛날에 하자 그랬잖아요. 뭐 수사청도 당신들이 하자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려면 일단은 과거에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에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리적인 에토스와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떤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되치기를 당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그걸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비판을 할 때 저는 가장 큰 비판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